드리겠는데요. 제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그동안 리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뭐 그동안 저한테 뭐잘 있냐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요. 그런 걱정도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레더맨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올해 나온 레더맨 신제품 레더맨 프리 T2가 되겠습니다. 제품 소개하기 전에 제가 저의 멀티툴 리뷰들을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리뷰들을 정리하면서 앞에 번호들을 써놨어요. 뭐 105번, 무슨 뭐 70번, 40번 이런 식으로 앞에 가로 안에 숫자들을 적어놨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동안 리뷰했던 모델들의 그 순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제가 108개인가의 제품을 서로 다른 모델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하는 그런 번호를 매겼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제가 올해, 레더맨 프리 시리즈, 프리 P4라든지, T4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나 기능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들을 그동안 많이 드렸었는데, 반가운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번에, 10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우리나라 공식, 수입업체 또는 판매업체에서 세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구입하셔도 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격이 저는 사실 맞는 가격인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독과점식이라고 할까요? 파는 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갖고 싶어서 처음에 그냥 바로 구입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비싼 가격 때문에 부담이 가셔서 소비자분들이 많이 구입을 안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은 한달 동안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은 이 기회에 다 구입했을 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프리 시리즈를 갖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구입하셔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10% 이상 가격이 다운이 된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쌀 때두 제품을 사서 아쉬웠는데 요 제품은 세일하는 그 기회를 빌어서 이번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레더맨 프리 T2가 되겠고요. 이미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신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면에 제품 사용 설명서. 저는 우리나라 공식 수입업체를 통해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국 생산 제품이 되겠고요. 빠른 펼침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고요. 25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날을 펼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매뉴얼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주 고급스러운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4만원대의 가격으로 지금 많이 저렴해진 상태인데요. 이한달 되는 기간 동안에 필요로 하셨던 분들께서는 구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안 좋은데요.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품의 무게는 91g.
예. 길이는요, 접혔을 때의 길이가 약 95mm 정도, 90mm가 조금 넘는데요. 예, 오늘 비가 와서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지금 굉장히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 한 90mm 정도, 그 정도 하는 사이즈가 되겠고요. 예, 모든 툴에는 안전장치가 있고요. 예, 락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이프. 예, 이쪽에도 보시면은 레더맨 USA라고 인쇄가 되어 있고요. 예, 레더맨 USA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날 라이프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송곳과 바늘 기능을 갖추한 그러한 툴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튼튼한 십자 드라이버. 레더맨 윙맨이나 사이드킥 또는 레버에 들어 있는 그러한 십자 드라이버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프라이 툴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프라이 툴은 패키지 오프너 기능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틈새 벌리기 작업이라든가 일자 드라이버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패키지 오프너 기능은 요 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지를 벗겨내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 툴이 굉장히 튼튼하고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프리시리즈에만 이 프라이툴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요. 사용 중에 접히지 않고요. 예, 닫으실 때는 락을 이쪽으로 제끼신 다음에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모든 툴들이 한손 펼침이 가능하고요. 예, 저는 새 제품이라 아직 좀 뻑뻑해서 그러는데, 예, 이 써몰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이렇게 한 손으로 펴실 수 있습니다. 예, 접으실 때는 락을 다시 이쪽으로 제끼시고, 이렇게 제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락 장치가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이 프리시리즈의 단점은 작은 툴들을 편하게 펼칠 수 있다는 점. 예, 요 부분을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눌러서 예, 이렇게 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 손으로 모든 툴들을 펴거나 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갑을 끼고도 예, 툴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빅토리녹스 제품들은 원핸드 오픈이 불편했는데요. 이 제품은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한손 펼침이 가능하다는 거, 예, 그 점이 프리 시리즈의 최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은 T4보다 예, 크기나 무슨 기능면이나 가격면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위라든가 이런 툴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락 장치가 있어서 굉장히 제품이 마감 상태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 이쪽에 뒷면에 보시면요 구멍 두 개가 있는데 이 프리 T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존에 포켓 클립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멍만 만들어 놓고 레냐드링이나 포켓 클립을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 별도의 프리 시리즈용 포켓 클립이랑 레냐드링이 들어있는 요 액세서리를 별도로 구입하시면은 예, 여기에 포켓 클립이나 레냐드링을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렌치도 들어있기 때문에요. 예, 여기에다가 풀으시고 조이실 수가 있겠고요.
예, 원하시는 액세서리를 장착하셔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디자인은 약간 틀린데 저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T4가 훨씬 저는 만족스러운데요. 어쨌든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상으로는요, 4만 원대의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가격대에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담 없이 구입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 11월, 10월 말까지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기회에 이건 뭐제 생각인데 할인 행사가 끝나면은 재고가 다 소진되고 나면 아마 프리 시리즈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입고가 될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할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 다시 제값을 받고 팔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굉장히 디자인도 우수하고 수려한 그런 외형을 가진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레더맨 프리 T2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요 플라스틱인데요. 이 플라스틱이 굉장히 튼튼한 열 경화성 수지 계열의 그런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나이프의 성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나이프의 강제는요, 420HC가 되겠고요. 예, 아주 절삭력이 우수한 샤프닝 상태가 양호한 그런 나이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하면서도 리뷰 못한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내서 쉬는 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조금 많이 더 버벅대고 그랬는데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요. 2019년 올해 나온 레더맨 프리 시리즈, 예, 레더맨 프리 T2였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